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더 해보는 거예요. 자, 순서는 알파벳 불러주고 무슨 소리 나는지 얘기해 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네 글자 알파벳 불러주세요. 자, 예은이도 이거부터 하자. 자, 참 그리고 예은이 새로운 거 반 하나 더 생긴 거 알아? 클래스 카드에? 그렇지, 봤지? 네. 알파벳 익힘반이라고 생겼지? 거기에 선생님 연습 맞죠? 알겠습니까? 네. 요거 연습하는 건데 그 중에 소문자 위주로 할 거야. 자, 소문자 작은 글자들 한번 쌤이랑 같이 볼게요. 자, 그래, 소문자야 대문자 아니야? 그래서 소문자? 작은 글자? 그렇지.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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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자 이름 뭐다? L. 그래서 가지고 있는 소리는? L. 됐습니까? 글자 이름은? L. L. 다음. 아이고야, 이게 나오네. 그거는 가지고 있는 소리고. 글자 이름은? V, 그렇지. V, V. V. V가 아니고 V라 그래요, V. B는 아니야. B가 아니고 V. Winnie가 아리수를 스치면서 V. 알겠어. V 해, 그러면. 아직은. V.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그건 가지고 있는 소리고. 어? 뭐라카노? 뭐? G는 그지 같다 그랬어. 그래서 그 G 소리를 갖고 있는 G였어요. 그러면 그거 찍어서 보내주세요. 됐습니까? 알겠습니까? 아니 저한테 얘기했어. G, G. 자, 그 다음 계속해서 H. 그렇지, H. H. H는 H 소리를 갖고 있어. H. 그 다음에 M, 그렇지, M. M, M. 다음, 안녕하세요. C. C. 스크 소리를 갖고 있는 C. C. C는 스크. 다음, 아이고야. 잠깐. O. O. O가 아니고 O야, O. 글자 이름. O. 그렇지. 다음. W, 그렇죠. W. W는 우 소리를 내요. W. 오케이, 그 다음. K. 그렇지, Y야. Y. Y. 이거 집에서 공부할 때 순서대로 하지 말고요. 알겠습니까? 순서대로 하지 말고 이걸 뒤죽박죽 섞어서 폰 한번 줘보세요, 폰. 선생님 뒤죽박죽해서 하는 거 알파벳 익힘반 들어가서요? 네. 오케이. 자, 알파벳 전체를 공부해야 되고 소문자 요 두 가지 해. 네. 요걸 할 때 암기해서 딱 공부하자, 그렇지? 네. 암기해서 할 때 의미 제시 말고 단어 제시를 해줘야 돼. 그래야지 영어가 나와. 그리고 셔플 모드 돼 있네. 요거 돼 있으면 뒤죽박죽으로 나오는 거야. 요게 돼있는 상태에서 알파벳 익혀야 돼. 네. 그래야지 순서대로도 하면 재미없어. 오케이.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이름은? 그렇지, 뭐라고?
D 잘 알고 있네. 그치. 그때는 긴장해서 틀렸었나 봐. 그치. 처음 왔을 때 그치.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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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다음 얘는 Z. Z 잘한다.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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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이 친구 좀 어려워. 뭐. P. P 아닌데 에헤이 거봐들. 자 P는 얘가 P예요. P 말고 얘는 누구죠? 얘는 아 D? D는 얘가 D예요. 얘 구처럼 생겼죠? 구. Q. 그래 그래서 Q야. 알겠습니까? 얘 Q예요. Q. 구처럼 생긴 애 Q예요.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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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그렇지. N. 됐습니까? N. 다음. E 그렇지. E. 다음.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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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K. K. 다음.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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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U. 그렇지 맞췄어. 오 BD병 걸리면 안 돼. 얘는 B야.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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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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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소리를 갖고 있는 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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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이렇게 해서 셔플 돼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 얘는 그렇지. 아, 오케이. 잠깐만 기다려. 1대1 할 거니까 기다려. T 소리를 갖고 있는 글자 이름? T. T. 그렇지. 여기다가 책은 다 했으면 갖다 주는 거예요. 여기 공책 있는데 있죠? 여기 책상 위에. T. T. 다음. 에헤이. Q는, 그렇지. P야. PQ병, BD병 걸리면 안 돼. 병이, 세 가지 종류의 병이 있어. 그쵸? B, D병 있고요. PQ병 있고요. 그 다음에 U, N병도 새로 생기더라고. 알겠습니까? BD, PQ, UN. 헷갈리지 마세요. 얘는 P. P, P. 다음.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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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이고요. 그 다음.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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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다음. X. X. 자, 선생님이 학원에서 이걸 해줄 수는 없어. 계속해서. 이건 집에서 여기들이 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알파벳. F. F. I. S. S. 그렇죠. F I S H. 얘가 모여서 무슨 소리 내던가요? Fish. 그렇죠. 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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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얘가 fish 되는 이유. 여기까지 소리가 F. 그다음에 SH가 she. SH는 항상 뭐 된다고요? she 됩니다. 둘이 모여 있으면. 네. 근욱이도 옆에서 듣고 있어. 알겠습니까? 그다음 동에 오, 선생님 이따가 근욱이한테도 물어볼 거야. SH가 무슨 소리 나는지 이런 것들. 자, 그 다음 하나씩. F는 항상 무슨 소리 낸다?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안 썼어. 이건 P가 내는 P 소리야. P가 아니고 F 소리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런 표시를 하는 관로를 하는 거야. 그래서 F는 항상 뭐? F 됐습니까? 그 다음 I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소리. 그렇죠. 내 이름을 불러줘. I, E, 어. 그렇지. 잘 기억하고 있네. I는 뭐? I, 중에서 뭐 됐다? I, E.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뭐가 된 거야? F. 그 다음에 얘가 She 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볼까? 소리는? Fish. 쓰는 방법은? T?
그 다음 맞아요 이거? 이거 F가 F라 했는데 F 그 다음에 E 소리는 H 글자 이름 모르니까 이런데 그치 글자 이름 뭐야 I 그 다음 자 C 소리는 S H S H가 뭐 된다고요? She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fish. Fish.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알파벳 아예 하지 말자. 얘는 나중에 하자. 그다음에 알파벳 불러주세요. F. A. N. F A N. 모여서 내는 소리. 모여서 내는 소리 그렇지 자 선생님 지금 기다리는 학생한테 좀 메시지 좀 보내고요 오케이 그래서 소리가 뭐라고요? 팬 팬이 아니고 팬 푸 소리 나야 돼 팬 팬 fan 자 그럼 얘가 왜 fan 되느냐 F는 항상 F 그 다음 A가 가진 네 가지 소리 예 A가 가진 네 가지 소리 A, E, A, A, 어 잘한다 기어 그래서 그 중에 뭐 됐을까 에 됐지 에 그 다음에 N은 항상 느 그래서 합쳐서 fan fan 오케이 소리 fan 쓰는 법 f a n 그렇지 됐습니까 오케이 fan 그 다음 계속해서 알파벳 D I H 그렇지 D I S H 얘가 모여서 무슨 소리 낼까? 뭐라고? 그렇지 d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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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D는 항상 무슨 소리? D 그 다음 I가 가진 세 가지 소리 I, E, 어 중에서 여기서는 E, E 그 다음에 어 근욱이는 조금 이따 물어볼 때 대답해 지금 하는 거 아니야 SH는 She 그래서 합쳐서 Dish, dish. 알겠습니까? Dish 오케이 그래서 소리 Dish 쓰는 법 D D I h 그렇죠. 얘가 모여서 뭐가 됐다? dish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알파벳 d o g d o g 모여서 내는 소리 잘 모르겠어 d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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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얘가 왜 dog 되는지 보자 d는 항상 d 그 다음 o가 가진 네 가지 소리 또 가르쳐 줄게 기억해야 돼 o는 내 이름을 불러 그렇지 욕심쟁이야 그래 내 이름을 불러줘 o o a 어 그래서 뭐 뾰족한 거 밟았나 봐 앞전 같은 거 o o a 어 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okay, 내 이름을 불러줘 대표 소리 1번 대표 소리 2번 힘 빠졌어 오아어 중에서 오는 뭐라고요 오우 오 중에서 뭐 됐을까 오가 된 거야 첫 번째 대표 소리 그다음 G는 뭐 중에서 그 G 중에서 뭐 됐을까
good. 그래서 합쳐서 dog 된 거예요. dog 됐습니까? dog dog 소리 dog 쓰는 법 d o 그 소리 나는 그렇죠. G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알파벳 빨리 익히자. 그리고 자, 오늘 몇 번에 오늘 5번 했지. 그럼 5번 하는 거야. 이제 홀수는 홀수대로 하는 거야. 오케이. 근욱이 이제 오세요.